일단 지금 요 방송 누가 누구만 보는 거죠? 일단은 저희 둘만 보는 걸로. 아, 네,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 아, 죄송한데. 꼭 다 봐주. 조금 길 수도 있는데 15분인데 네. 꼭 다 봐주시고 리플로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 일전에 저희 이제 영상 이제 그 뭐였어 강의 해주셨던 정민근 PD님께서 이 컨셉을 좀 잡아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인트로 화면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하루에 한 가지씩 상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 TV에서 일단 한번 방송을 해보는 걸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상을 해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 개념입니다. 실제 방송은 15분이 될지 뭐 상품에 따라서 뭐 20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꾸준하게 계속 우리 맘스토리 브랜드를 좀 노출한다는 거. 네. 근데 죄송한데 이거 저희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앞에 아까 제가 욕도 하고 그런 건 이제 좀 그런 건데 네. 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회사분들 본다고 하는데 내 카페에 올린다 그랬잖아. 아니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번 찍고 또 다음에 찍을 때 좀 약간 장난식으로 찍었는데 일단 한번 본다고 하시니까 컨셉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뭐 좀 더 이제 개선해 나가야겠죠. 병현님한테도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영상도 좀 더 고급화하고 뭐 인트로라든가 이런 거 카카오 TV 측에 일단 제가 제안서는 넣었어요.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상업적으로 좀 비칠 수가 있으니 문제될 거 있겠느냐 없겠느냐 회신 달라. 그래서 카카오 TV 측에 이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준비돼 있던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맘스토리에서 카카오 TV를 만들어서 지금 한번 상품을 저희가 한번 제잘제잘 조잘조잘 떠들어드리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요? 뭐였더라? 저희 팀 이름 일단 저는 까먹었습니다. 일단 까먹었네. 제 기억에는 공구특공대. 공구특공대. 그럼요. 공구특공대 대장을 맡고 있는 찬솔이 아빠입니다. 저 공구특공대 2등병을 맡고 있는 2등병? 네, 2등병으로. 상병 아닌가? 아, 원래 상병으로 갔는데 약간 2등병에 약간 뭔가 치근한 느낌 줄 것 같아서 치근한 느낌. 네네. 알겠습니다. 2등병으로 있는 김띠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오늘 저희가요 어떤 방송을 위해서 여기 모였냐면요 뭐 별건 없어요. 사실 뭐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먹고 살자고 요즘 동영상이 대세라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원하지는 않았는데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든 방송을 해봐라 그래서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차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품이 뭐죠? 일단 저희가 회사의 이익을 한번 추구해보자 한번 여러분께 좋은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돌을 하십니까? 아니고요. 그렇다고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정직한 친구들의 더 정직한 녹용진액 되겠습니다. 자, 녹용진액. 자, 사실 녹용이라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 사슴의 뿌리. 그렇죠. 사슴의 뿌리죠. 사슴의 뿌리인데 이 녹용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한약재 중에서 일단 부작용이 없다. 아, 부작용이 없어. 아, 진짜요? 부작용이 뭔지 알아요? 한약 먹었을 때? 한약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우리 뭐야? 네. 나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 국민학교 때도 저도요. 아, 그런가? 네.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어릴 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조금 보신 시켜준다고 약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네. 여기 새치가 많다. 예, 새치 나죠. 그래서 이제 많이 놀림당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약간 새치가 나고 부작용의 약간 부의 그런 상징이었나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컸거든.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런 어떤 체질에 따른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녹용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재라서 남녀노소 전혀 부담 없이 언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상품 이거 일단은 박스를 보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급스럽다 말았나? 예, 그러니까 녹용 진액은 사실 약간 좀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이렇게 고동 색깔로 쫙쫙 해주고 녹용이라는 게 사실 하긴, 어떻게 보면 사슴뿔 그림이 너무 이렇게 좀 약하잖아. 좀 네, 세게. 그게 좀 아쉬운데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유물이 어떠냐? 네, 그렇죠. 성분이 어떠냐? 그래서 한번 오픈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오픈하기 전에요. 일단 여기 뭐 이 정직한 친구들이에요. 회사명 자체가 정직한 친구들인데 얼마나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지 증거 자료를 이렇게 서류를 막 준비해서 주셨어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좀 안 맞죠? 오케이. 보면은 뭐 있죠? 일단은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그렇죠. 이 품목이 뭐야?
네, 대추. 대추. 네. 어디야? 원산지.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수량. 네, 수량은 1180kg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찍어냈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으면 이렇게 1100톤 단위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A4지에다가 펜으로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 것도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아니죠.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아니겠죠. 웬만해서 이렇게 저희 업체랑 거래하는데 그치. 저희 회사랑 거래하는데 이렇게 장난은 안 치죠. 아, 예. 장난치다 큰일 나죠. 예. 쇠고랑 찹니다. 네. 절대 사기 아닙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고. 자, 여기 보면 또 오가목이란 게 뭡니까? 90kg를 했다는데. 아, 오가목은 제가 알기로는 한약재인데. 네. 아,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넘어가는 걸로.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감초. 감초는 약방에 감초잖아. 어떤 예. 어떤 보약에도 다 들어가는 말 그대로 약방에 감초. 감초 들어가죠. 어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또 충북 제천. 제천. 제천에서 나는.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의 감초가 바로 아마 제 옆에 있는 대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당귀. 당귀 뭐더라? 아, 당귀가 약간 감초랑 비슷한 느낌. 비슷한 거예요? 예, 얘가 약간 저 얼마 전에 양팔이 부러져가지고. 아, 맞아요. 예, 이런 거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예. 띠꾸 이등병님께서 예. 아니요, 띠꾸라고 하지 마세요. 재성 말씀이에요. 재성, 아, 알겠습니다. 예. 재성님께서 예, 띠꾸 TV는 제가 캐릭터 다시 잡아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지금 잡기에는 제가 오케이. 아 지금 여기 톡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저기 보니까 예, 예. 노경 이거 뭐 둘이 뭐 하는 거냐에서부터 예. 해가지고 저 뭐야? 저기, 일단은 지금 저기 연선님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예.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이제. 약간 약장수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약팔로 나왔으니까 약팔로 나왔으니 약장수지 뭐 말은 그렇게 뭐 와서 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킥킥킥 킥킥킥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예, 저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예. 이 풀을 예. 그 뭐야 이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거 있나요? 별풀 예, 예.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지금 아니, 오늘 이거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별풍선 비슷한 거 있으면 많이 쏴주세요. 예. 제가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갔다 갑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계속 볼게요. 일단 또 천궁. 천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아무튼 다 국내산이에요. 네, 뭐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할 뭐 필요가 여러분들 없는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근데 또 자꾸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보여달라네. 네, 저희는 뭐 시청자들... 아니 이거 화면에다 이렇게 좀 대주세요. 아 예예. 예. 한번 보고 자. 어디야? 자 근데 네가 하라면 나 그대로 해야 되냐? 그냥 천궁이 있고 아니,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예. 소통이 중요한 거야. 이 카카오 TV는 예. 아, 소통이잖아. 이런 게 바로 아 예. 예. 시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대장님이 더 소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마지막 제가 아까 봤어요 사실. 예. 생녹용이 아까 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1180kg 뭐 900kg 했는데 여기는 생녹용이 150kg. 아, 150kg. 예, 약간 수치상. 아, 죄송한데 제가 거짓말 하지 말자. 150kg는 아니고요. 죄송한데. 네, 1.5kg나 들어갔습니다. 무려 1.5kg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 대신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거 그럼 야매 아닙니까? 아니죠. 야매 아니죠. 에. 일단 녹용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정직한 녹용 진액이라고 했어요. 녹용이라고는 맞아요. 안 했습니다. 진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보약에,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붕어즙 내고 뭐 하고 해도, 붕어가 막 한 10% 들어가면, 뭐 뭐라 그러죠? 붕어의 뭐 감초 뭐 이런 단기 이런 것들이 뭐 거의 한 7, 80% 이상 차지하죠. 아,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의학적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던 건데 녹용 100%를 드실 분들은요. 100% 그거 다 먹어 봤자 몸에 100%가 안 들어가요. 아, 그렇죠. 정말 야금야금 들어가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1.5 대소변으로 그냥 배출이 돼 버려요. 예, 예. 아까워서 그래서 1.5kg는 거지. 뭐 저희가 뭐 원가를 절감하고자 뭐 그런 것 때문에 1.5kg 는 거는 뭐 저희 업체 쪽 제조사 측의 뭐 사장님이 뭐 현명한 판단으로 약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시험 성적서도 있고요. 얼마나 깨끗한 상품이고 뭐 내용량이 어떤지 뭐 분석 결과 뭐 예를 들면 뭐 성상 이게 뭐 뭘 표현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적합, 뭐 당도 3.0, 뭐 이물질 없음, 내용량 퍼센트 뭐 표시량이 98% 이상 적합 뭐 다 이렇게 있어요. 뭐 대장균 없음. 좋아요. 어쨌든 이런 걸 보내줬다는 게 정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 있다. 네네. 뭐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네. 뭐
제조 방법 설명. 대표님 이름이 영훈이네요. 영훈. 네, 네, 네. 장영훈 씨. 네. 유통기한 설정, 사용서 여러 가지들. 유통기한이 중요한데 이게 18개월. 네, 제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한 통 사갖고 뭐 18개월 드시겠어요? 뭐 한 달이면 다 먹는 건데 한 달치인데. 뭐, 저 같은 놈이 이런 거 금방 주워 먹습니다. 몸에 그렇죠. 좋다는 거는. 하루에 한 두 포 먹어도 됩니다. 두 포. 자, 네. 아무튼 이제 박스 개봉. 이렇게 박스를 열고 아주 고급스럽게 패킹이 6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작은 같습니다. 작은 박스로 이렇게 또 6개 소분이 되어 있고요. 이 작은 박스 하나당 또 몇 개가 들어있냐면 아 이건 또 네. 샘플인데 저희 직원들이 네. 이미 하나씩 또 한 입씩 하셨어요. 자수하겠습니다. 얼른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있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시는 동안 제가 맛을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입에 뭐 쓰거나 뭐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는 맛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뭐야 요 한 작은 박스 하나당 다섯 팩씩 들어가지고요. 총 6, 5, 30, 30포가 들어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이 전체 총 30팩이 그렇죠. 있는데. 30포가 들어있는 거죠.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 가격이 요게 단돈. 예, 단돈. 단돈이라고 하기엔 조금 비싼데 녹용이다. 아 그럼요. 녹용은 인정합니다. 49,800원. 4만 9,800원. 요 요 큰 박스 두 박스가 49,800원입니다. 아, 두 박스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60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포씩 먹는 거니까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제가 잠깐 CS팀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네네. 네, 잠깐 그쵸.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CS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네네. 복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 복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건지, 식후에 네네.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네네. 약간 좀 시청자분들도 예. 아. 지금 뭐 댓글이 올렸는데 그래 나 일을 못해서 갔다 왔어 시스템 그래 이거는요 제가 상세 페이지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보양 뭐 밥대랑 그렇게 굳이 관련이 있나요 이게? 네, 써있잖아요 뭐 써있나요? 네 써있습니다 성인 1일 3회 1회 한 번씩 네. 왜? 그러면 이게 한 단량이 안 나오는데 1인이 아 하루에 세 번? 그러니까 이게 20일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 하루에 한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20일치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게 네. 저희가 이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요 네. 뭐 이 맛에 또 근데 이런 개인 방송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럴 수도 뭐, 있지 그렇지. 니네도 지금 돈 주고 그래. 뭐 하는 거 없잖아 별 쏘지도 않고 뭐 그래. 별 좀 쏴 그러면 다음번부터 내가 제가 더 정확하게 체크해갖고 올게요 그래 실수도 있지 욕을 해요 채팅들 마찬가지에서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오랜 기간 이제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 출신인데요. 교사님이신데요. 선생님입니다. 키보드에서는 뭐 욕은 자신. 예? 욕은 큰일 나. 예. 난리나 이거는. 삐 아, 처리 예. 저희가 해서 예. 여기 생방송인데. 생방송이니까 제가 욕을 해도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 혼자 나오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요. 뭐 하루에 세 번, 일일 한 포씩 되죠. 그럼 하루에 세 포를 먹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세 포를 먹어도 되고. 그렇죠. 아까 뭐 대장님 말씀처럼 그렇죠. 뭐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그래. 되는 거죠. 비싸잖아. 네. 근데 먹어야지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장님 이게 중요한 게 녹용이 사실 어떤 분들이 먹어야 좋은 건가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녹용은 그 뭐야 이게 최근에 조사했던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무튼 녹용 안에요. 총 800여 가지의 단백질 추출 성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0개 정도가요. 어디에 이 사람의 어느 부위에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저는 왠지 뼈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의외로 그거더라고. 기억력, 그다음에 세포 재생, 그다음에 좀 이건 또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성기능. 아 그렇죠. 성기능. 정력. 아, 정력.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면역력 향상.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봄에 특히 이제 환절기 때 뭐 자녀분들 뭐 이렇게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좀 몸이 좀 허하다고 표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아주 좋죠.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뜯어서 뭐 이렇게 귀한 거는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럼. 예, 정력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좋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입에 이렇게 막 거부감이 들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약간 달달하네요. 아, 달아요?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네. 아, 나 새 거 먹어. 네, 다음. 맛있겠죠? 네. 아 이게 진짜 절대 애들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대장님 그 조카 있잖아요. 찬솔이. 우리 아들 찬솔이. 네, 찬솔이가 이거를 많이 먹어서 머리를 하얘지게 하는 걸로.
네. 이건 부작용이 없다니까. 아, 부작용이 없다. 하얗게 안 돼요, 이거는. 아, 예. 많이 먹어도 돼요,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용. 뭐 엄청 많이 들어가면 그때 하얘지는데, 이거는 딱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한약 먹을 때, 예. 쓴 그런 맛이 굉장히 적네요. 예.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요. 왜냐면 이게 녹용이 적게 들었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그냥 저희 장난으로 찍는 거 아닙니까? 아, 장난으로 찍는 거지. 아, 예, 예. 되니까. 아무튼, 진짜 만약에 방송이라고 가정하면. 아, 예, 그럼 절대 안 하죠. 그것도 안 하죠. 먹힐라나? 오히려 이런 게 먹힐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방송 자체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아, 판매량에는 이제 굉장히 악재가 되시는 그런 멘트들. 예. 그런 거는 실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예. 그냥 웃자고 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찍기로 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약간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 정직한 녹용 진액 총 60%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은 얼마랬죠? 49,800원입니다. 49,800원. 여러분들 단돈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의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구특공대 찬소리 아빠 하고 찬소리 삼촌 김재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 처음부터? 네. 왜? 아예 한 키로.